이야기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곡성불편 정말 저희들이 와서 느낀 바가 많고 여러분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기장의 자신을 배우장 자신을 돋울 수가 있어 좋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신 유근기 부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많이 오셨네요. 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곡성군수 유근기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아유, 멀리서도 오셨네. 네. 아니, 곡성 군민 아니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술 안 드신 분도 많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우리 신청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곡성이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예. 네. 첫째, 뭐가 좋아요? 공기, 돈 안 받습니다. 마음대로 숨 쉬세요. 네. 공기가 좋죠. 산수가 화려하고, 수리야, 말이 좋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곡성입니다. 신청축제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태풍 홍내이가 지나가면서 곡성, 충북반도 조용히 지나가요. 저쪽에는 피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얼른 복구가 돼서 사람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곡성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곡성의 운정 목표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행복지수 1위 곡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나는 좀 행복하게 사시고 싶어. 귀농 귀촌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러신 분 곡성으로. 네. 행복은요 추구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그리고 행복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소소한 일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막 구운 빵 있잖아요. 막 구운 빵과 커피 한잔 마실 때 행복하다 이런 걸 알죠. 또 내 친구한테 연락이 없던 내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올 때 그리고 요즘 같으면 저 들려게 하면 이렇게 시간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항상 개념하고 기운,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언제든지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송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국노래장에 즐기시면서 행복을 키우시고 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어떨 때 느끼냐? 군수님이 노래할 때 행복을 느끼냐? 행복! 꼼짝 못하지요, 뭐. 노래 하나 들으셔야죠? 이게 우리가 같이 행복을 누리고 발견하고 느끼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그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래 음정 박자를 가동칩니다.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혹시 가사가 생각 안 나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함께 할 테니. 그리고 얼른 띵동대 쳐보시죠, 내가. 내려가 보자. 김동찬 선생님. 아유. 아주 사적으로 하신다. 노래 공부기. 모양 같은 친구. 예, 모양 같은 친구. 진심으로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나 더 하실까? 재밌습니다. 복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 멀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머리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아주 우습게 재미있게 하셨어요, 노래. 노래 감사합니다. 이제 복성은 인기 연예인도 많잖아요. 체육인도 많고, 그죠? 유명한 분이 많이 태어나실 곳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분들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